Thank you.
샬롬. 10월 첫째 주 월요 기도 모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요 기도회가 마쳐지면 줌으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 우리 서부 지역은 오전 10시 50분에 모이고요. 그리고 중부 지역은 저녁 6시 그리고 동부 지역은 7시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10월 첫째 주 월요 기도 모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바꾸셨네. 주를 향한 거두신 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대접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12장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강화도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봉독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법입니다. 성경이 법입니다. 거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보다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오는 것을 고백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됩니다.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법보다는 내 법, 내가 원하는 것, 내 이익,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 그의 열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발람이나 또는 비느하스나 엘리야가 가졌던 그 열심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바뀝니다. 아주 정확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과거를 외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랐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알았고 부분적으로 믿었고 그대로 행했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방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그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당하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아나니아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사도행전에 세 번씩이나 기록을 했고 물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내용을 밝히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 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그 당시 그 세대란 어떤 세대였습니까? 우상숭배의 세대였습니다. 용납하는 세대였습니다. 다신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신, 하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사람들로 가득 찼던 세대, 그 세대를 향해서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엄격한 의미로 따지면 바울의 이 선포는 아마 듣는 자들의 가슴을 울렸을 것입니다. 내가 속았단 말이야? 내가 잘못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저 우상들은 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라는 갈등을 느끼게 만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옳다고 인정했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바울을 죽이려 들고 돌로 치고 매를 맞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끌려 갔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 바울은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시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주님이 3년 또는 3년 반 동안 생활하시던 그 사역하시던 그 과정에 들려줬던 그 말씀을 정리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과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던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합해서 정리해서 내놓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거북하지 않은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아니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생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문화에 맞추어 자기들의 풍습에 맞추어 자기들의 성격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만은 한국인들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법으로 알고 그 뜻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당하려고 애쓰는 교회요 성도들이요 백성들임을 저는 보아왔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감당하려는 게 한국 교회였습니다. 물론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아니 우리들이 게을러지면서 하나님의 법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모습으로 타락하고 있고 변화돼 버리고 만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특별한 교회입니다. 한국 민족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을 향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성도들을 보내고 또 거기서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순교케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한 백성들이 바로 한국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팔아서 자기의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을에 가야 할 곳이 신학인 줄로 알았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보다는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들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냐, 라인이 어디냐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을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를, 나에게 손에 입히는 자를, 나를 고문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시는 이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받아 순종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줄 알고 순종하여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겠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입니다. 법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어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12장의 말씀 그대로를 나누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 원수된 자를 축복하라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용서하되 더 나아가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열심이었다면 우리도 그 열심을 본받아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선포된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악하고 거짓된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보다는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각과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거짓된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의 악하고 거짓된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시가 되게 합니다. 이 세대의 거짓되고 악함을 분별하여 본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행동하며 이웃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분별력을 믿어서 그것에 의하여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생각과 그의 목적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따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는 참으로 악하고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친히 임자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삶을 다스려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열어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이 세상의 아버지,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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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 북한 정권의 붕괴가 가속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서해상에서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은 사과의 뜻을 밝힌 바로 다음 날 오히려 인민군에게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싸움 준비 완성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서해 해상 상황 수시 보고와 영해 침범 시 엄중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 북한 정권의 붕괴가 가속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7편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지 않고 거짓을 말하며 행동하는 정권의 하나님 악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정권의 거짓된 행동과 싸움 중에 완성을 지시하며 명령하는 그 폐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김정은 정권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북한 정권의 붕괴가 가속화되게 하셔서 지하교의 성도들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향한 그 예배의 갈급함과
찬양의 갈급함을 기억하여 주옵시오. 그들의 악한 분의 하나님 그 모든 계략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무너진 것이 전쟁을 준비하여서 우리 영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한순간에 무력화가 되게 하시고 무너져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구별하심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정은의 거짓된 행동과 말과 아무리 싸움 준비와 전쟁 준비 이 모든 길들이 계획들이 해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덕분에 죄악이 낱낱이 고발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관계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입장의 속도의 자유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아버지의 날이 섬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경배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동의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 부탁님 내게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네. 예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에 성령님께서 이들의 가리워진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속죄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록으로 새해이자 나팔절이 9월 18일, 대속죄일이 9월 27일, 그리고 10월 2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초막절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는 봉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간 슬리웃이라 불리는 회개의 기도를 위해 매일 밤 통곡의 벽과 회당에 모여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 최소 10명이 되어야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봉쇄 조치가 취해졌지만 실내 인원은 10명, 실외는 20명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가 전해온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에 성령님께서 이들의 가리워진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속죄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 내 속죄일에 유대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용서를 간구하며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신의 영혼을 찾아보는 시간을 맞아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깨닫는 절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들의 가리워진 것이 벗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속죄의 은총을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참되신 하나님, 이 땅의 육신이 또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억합니다. 이들의 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 박혀있는 마음과 귀와 영혼까지 하나님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 되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 말씀 은혜가 하여 주셨나 그 많이 내 삶을 함을 품게 하시고 그 많이 하나님의 다시는 믿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복음이 하나님 복잡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만이 구원의 기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 오리오 기도회를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 북한 정권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절기에 성령님께서 이들의 가리워진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속죄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 기도 모임이 끝나면
줌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이어갑니다. 서부는 월요 기도 모임 후 10시 45분에 시작되고요. 중부와 동부는 중부 시간 저녁 6시, 동부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줌 기도 참여 링크는 이메일과 카톡, 월요 기도의 유튜브 공개 댓글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월요 기도회를 OKCN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하여 미국, 캐나다, 한국 등 각 나라와 지역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